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. 그 수업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수업 들어갈게요.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학교 병원에 못 갔어요. 지금도 얼굴을 보지만 그때 당시 얼굴을 100% 볼 때였거든요. 그래서 교수님이 네 얼굴은 병원 얼굴이 아니야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얼굴이 좀 까만데 가운을 입으면 가운만 동동 떠갖고 온대요. 게다가 복대에서 씩 웃기려다 하면 치아까지 보여서 괴기 영화 보는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는 병원 가지 말고 그때 당시에 그 서울시에서 공무원 특채시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. 7급 특채시험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.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이 추천을 해주면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끔. 그래서 이제 교수님 추천을 갖고 제가 이제 시험장에 간 거예요. 시험장에 갔는데 딸랑 저 혼자. 왜? 아무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할 시절이었거든요. 그래서 시험 감독이 세 분이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, 세 분의 엄청